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2강 2-1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주요한 자, 주요한 사이콜로지컬 챌린지 심리학적인 도전. 자, 주요한 심리학적인 심리가 빠졌네요. 자, 심리학적인 도전은 이게 주어죠. 자, for scheduling. 스케줄, 뭐 스케줄 짜는 걸 말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is 지금 2형식 동사로 들어갔고, 자, to make가 to 부정사의 보호의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자, make use of은 수거로 사용하다 뜻이요. 사용하는 것인데, of proper skepticism. 적절한 회의주의. 자, 회의주의를 사용해서 회의주의란 말은 비판적인 시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deflating 없이죠. 자, deflating 고갈. 고갈시키는 거 없이 패션을 열정 혹은 motivation 동기부여를 고갈시키는 거 없이 of the team. 자, 한면에서는 말하는 게 열정과 동기부여를 고갈시키는 거 없이 적절한 회의주를 사용한다는 말은 이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회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 회의주의란 말은 최악의 상황을 뭐 잘 살펴보자, 우리 스스로 뭐 잘 걸러내보자, 나쁜 점이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자,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죠. 자, creation of vision document와는 다르게. 자, vision document는 해서 비전이 있니 없니 하죠. 우리 미래 서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서류와는 틀리게, 서류 작성과는 틀리게. 자, where, 콤마, where 들어갔으니까 관계 부사용법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 where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speed and optimism about future까지. 자, spirit이 주어, 그 다음 optimism까지 묶이고, about future까지. 자, 이게 주어 2번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혼과 정신이 들어가야 되죠. 정신. 자, 그 다음 optimism, 낙관. 낙관주의.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must reign. 자, reign은 여기서 뭔 뜻이냐면 지배하다 뜻인데, 그래서 지배. 지배. 지배 아니고요. 지배라는 뜻이고, 우선 의역하자면 만연한 이런 뜻이에요. 널리 퍼진 곳과는 다르게. 그럼 다시 보시면 미래 서류 작성에서는 정신과 낙관주의가 많아야 돼. 미래 서류 작성, 뭐 계획 작성에. 근데 얘네와는 unlike요. 다르게. 자, schedule. schedule은 has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come from, 와야만 돼. 자, from the opposite perspective. 자, opposite perspective는 일단은 뜻부터 보시면은 직역하면 반대 관점. 자, 반대 관점으로부터 와야 된다. 자, 반대 관점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면은 optimism과 반대되는 애는 우리가 skepticism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쓰자면은 앞에서 우리 skepticism 여기에 썼죠.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skepticism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proper skepticism 여기랑 같이 똑같이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스케줄은 뭐로부터 와야 돼? 반대 관점이니까 적절한 회의주의로부터 와야 된다. 자, 똑같은 말 좀 패러프레이즈 두 번 나눠 쓴 거죠. 자, numbers. 아, 이게 주어고요. 자, 복수죠. 자, 복수 동사요. That are written down to estimate how long things should take까지. 자, numbers가 주어고 require이 동사로 썼습니다. 자, 어떤 숫자냐면 are written 수동으로 썼죠. written down 적혀진. 자, to estimate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stimate의 뜻에서는 추정. 자, 숫자인데 추정하려고. How long things should take. 얼마나 오랫동안. 자, things는 이러한 일들이 should take. 걸려야 되는지 추정하도록 적혀진 숫자들은 요구해야만 돼. 자, brutal. 끔찍하고 진실한. 자, 자, 끔찍하고 솔직한, 진실한. 자, respect는 여기서는 관점. 관점에서 써야 된다. 자, 그럼 월피스 라. 자, 머피의 법칙, 뭐 DJ DOC가 불렀던 노래죠. 자,
그래서 동격으로 썼는데, 자, 머피의 법칙에 나와서 what can go wrong. 자, 해석은, 그래서 what이 the thing which의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것. 자,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이 will go wrong, 잘못된 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끔찍하고 진실되게 가정해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숫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자, 슈케줄은 저 밑에부터는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스케줄은 should not이에요. should 조동사 동사원이요. 자, 반영해서는 안 돼. 반영. 자, 반영하면 안 돼. What might happen? 무언가 아마도 일어날 것을. 혹은 자, could happen? 일어날 수 있던 것을.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근데 optimal이에요. 그래서는 optimal이 이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not이에요, 여기선.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not을 빼고 여기다 뭐라고 바꿔 쓴다면은 worst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not이 없다고 치면은 스케줄은 should reflect what might happen or could happen under worst condition으로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날 걸 가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instead 대신에 자, good schedule, 좋은 스케줄은 자, declare, 선언한다. 자, 하면은 알려준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선언한다를 알려주는데 what will happen 전체가 지금 명사절의 목적어죠. 무엇이 일어날지를. 자, despite는 뒤에 구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several important things 몇몇에 자, several이니까 복수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things에 s 들어갔죠.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것들 not going as expected 하면 기대 PP로 써야 돼요. 되어진 것처럼 발생하지 않는 것도. 내가 최악을 가정해서 이 최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된다? 우리가 좋은 스케줄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is는 여기서 가져와요. 이것은 중요해. to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have the test. 시험이나 Q&A는 question and answer이죠. 질의와 답에 대한 팀이. 자, have는 여기서 사역동사지만 의미상 지금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자, 과거 분사에 ED가 들어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Q&A 팀은 연료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D가 중요합니다. 여기. 자, have 사역동사 PP로 썼어요. 연료되어지는 게 중요해. 어디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스케줄 하는데. 자, 왜냐면은 접속사가 지금 몇 개 보이게 있죠. 여기서 instead라든가 because. 자, they land.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테스트나 Q&A 템들이 라고 해석해야지 그들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들은 land는 여기서는 주다 뜻이요. 주는데, 자, naturally, 자연적으로가, 자, skeptical, 회의적인, 저거 비판적인, 자, 회의적, 이긴 회의적 혹은 비판적인 자 I I 선에서 뭐 시야나 관점이겠죠. 관점을 주기 때문에 to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engineering the question. engineering이 여기서 뭐냐면은 고안. 자, 고안한 고안해내는데 만들어내다 뜻이요. 그래서 설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일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스케줄인데 특히 팀워크에 관련된 스케줄에서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팀의 일정을 관리해야 된다. 최악을 가정하자. 우리 특히 뭐 군대나 국방에 있어서는 낙관주의보다는 최악을 가정하는 게 맞겠죠. 질병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자, 멀피의 법칙, 넘어지는 곳이 꼭 어디가 있어요? 똥이 있는 곳에 넘어진다. 이렇게 최악을 가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멀피의 법칙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련된 것을 우리 비키 씨가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일정 관리에서는 최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